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에서 어류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최윤 교수입니다. 여기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 물고기 학교장님이신 김익수 교수님이 저희 대학교 석사, 박사 정확히 16년 지도를 받았고요. 지금도 30년 동안 아직도 많이 이렇게 배움을 이렇게 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이 강의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그런 소개로 인해서 이렇게 맡게 되었고요. 저는 해양 쪽 바다 물고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익수 교수님께서 주로 담수 쪽을 이렇게 하시는데 물고기니까 해양 쪽 바다 쪽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틀을 할애해 주셔서 제가 김익수 교수님의 권유로 인해서 해산 쪽 바다 물고기 이렇게 하고 또 상어도 석사 마치고 국내 상어 연구자가 없기 때문에 자네가 상어를 좀 연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석사 때 석사 마치고 상어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학문의 깊이로 말하면 뭐 김익수 교수님 발 근처도 못 가죠. 그분이야 그 미꾸라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시고 굉장히 학문의 깊이도 있고 오로지 딴 방향으로 안 가고 그 물고기 연구에 헌신했던 분이고 우리가 이제 물고기 연구도 해가면서 조금 뭐 프로젝트 뭐 환경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물고기 관련된 일을 그 사이드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김익수 교수님께서는 오직 다른 그 프로젝트 거의 환경 문제는 했죠. 환경은 그 다뤄야 되니까 물고기면서 아주 한 길만 파신 분이라 그 학문의 깊이나 뭐 이런 것들은 김익수 교수님의 가까이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익수 교수님 권유로 해서 상어를 해서 지금 9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뭐 20년째 이렇게 되고 또 제가 하는 분야는 그 조간대, 조수웅덩이. 지금 우리나라 새만금이나 주변에 많은 그 매립이 돼가지고 태안반도의 팀 허베리토 그 기름 유출이나 그래가지고 그 조수웅덩이의 물고기들이 매립이 돼서 어떤 종이 살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되기 전에 다 사라지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조수웅덩이 물고기를 또 연구를 하고 그래서 두 개를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연구하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저서는 이제 상어라는 저서하고 그 주변에 연근에 그 조간대에 서식하는 망두거라는 저서 이렇게 두 개가 대표적인 이렇게 저서가 되겠고요. 그렇게 연구를 하고 또한 10년 전부터는 상어를 거의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독도에 대해서 육상에 드러난 식물이나 곤충은 연구가 다돼 있는데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그 스킨스쿠버를 해가지고 독도 물고기를 다 조사해가지고 작년에 생물자원관에서 독도바다 물고기를 표어냈고 그것을 다시 어린이들이 볼수 있도록 독도바다 물고기 탐구를 금년에 이렇게 표어내서 그래서 그 어류학자로서 제가 목표를 했던 것은 거의 다한것 같아요. 독도바다 물고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그 상어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한 2시간여 하고 또 질문도 하고 해서 한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시흥이 서해안에 있기 때문에 서해안에 이 바다 물고기하고 독도 바다 물고기에서 또한그 다음 15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두 차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이 상어는 국내 상어 연구자가 없기 때문에 아주 일상적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영재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영재 교육도 이걸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원의 아주대학교 영재 교육도 와서 PPT로 그대로 강의를 한 적도 있고요. 또 성인으로서는 해양경찰, 천안에 해양경찰 연수 때한 몇백 명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해양경찰이 상어 사고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인천 우랑리에 또 백상아리도 출연하고 그래서 그 백상아리들 해수욕장에 올때 그런 대책 이런 것 때문에 해양경찰에서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어른, 아이 구분 없이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상어의 전체적인 그 특징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연근에 어떤 상어가 있는가, 43종이 있는데, 다음에 국내 해수욕장에서 상어 공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상당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것과 인간과 상어의 이런 관계.
상어는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상어가 지금 많이 사라져가고 죽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한달 전에 보낸 다음에 제가 다시 조금 보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다 똑같아서 같습니다. 우리가 상어 홍어류 하면은 연골어류 뼈가 물렁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상어학자들은 이 홍어가오리도 상어의 한 무리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학자들 수 있습니다. 물론 상어와 홍어가오리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학자들도 있고 같은 무리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것이 상어 그리고 홍어가오리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홍어가오리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가미 구멍이 어디에 위치하냐? 아가미 구멍이 머리 옆쪽에 위치하면 상어입니다. 그리고 아가미 구멍이 배에 위치하면 홍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저가 잘안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을 하면은 우측에 제일 위에 있는 거, 저게 몸의 모양은 가오리가 치는 겠지만 저것은 상어입니다. 전자리 상어라는. 가까이서 보면 머리 옆쪽에 아가미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두개 있죠? 그 아래 거 보면은 아래 거고 중간 거 똑같지만은 중간 것은 톱 상어입니다. 아가미 구멍이 머리 옆쪽에 있고 아래 것은 아가미 구멍이 배에 있어요. 그건 톱 가오리예요. 모양이 주둥이는 똑같지만 아가미 구멍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어하고 홍어 가오리는 연골어류이고 또 짝짓기를 해야 새끼를 낳고 체내수정 짝짓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불에 가고 여러 가지 닮은 점이 있어가지고 비슷한 우리 친척 간의 관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구분을 한다면 상어하고 홍어는 아가미 구멍이 어디에 위치하냐? 머리 옆쪽에 위치하면 상어, 그리고 배에 위치하면 홍어가 되겠습니다. 홍어 가오리류가. 일반적인 상어의 특징을 보면 이빨이 되겠죠. 상어의 이빨은 제가 상어를 처음 연구 시작할 때 1996년도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상어가 350종 정도였었는데요. 한 2000년도 제가 저서를 쓰려고 보니까 그때 400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홋카이도 대학에서 상어를 배운 나카야 박사한테 그 책이 선물로 그분이 최근에 진 저서를 보내왔는데 아, 500종에 도달한다. 이렇게 새로운 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대만, 타이완이나 이쪽에 심해 상어들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깊은 바다에 사는 상어들이 밝혀지면서 상어의 종수가 많이 늘어나서 500종 가까이, 전 세계 상어는 500종 가까이 된다고 제가 이 유인물 작성할 때만 하더라도 한 10년 전 자료를 봤기 때문에 400여 종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상어가 거의 500종에 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상어들이 이렇게 출현을 밝혀지기 때문에 상어의 종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500종에 가까운 상어마다 이빨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500종 가까운 상어를 이빨만 보고도 상어 전문가들은 아, 이게 어떤 상어다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빨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상어는 몇 번이고 이갈이를 할 수가 있다. 사람은 전이, 갓이 한번 갈게 되면 다시 이빨이 안 나는데 상어는 저 안쪽으로, 이빨이 안쪽으로 계속 안쪽에서 밀려나와 가지고 빠지면 새로 나오고 빠지면 새로 나오고. 그래서 이 이빨에 관해서도 10년 전만 해도 상어 한 마리가, 이빨을 많이 사용하는 상어 한 마리가 평생 사용하는 이빨이 3만 개다. 그런데 최근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6만 개까지 쓰는 그 사용하는 상어들이 있어요. 계속 안쪽에서 이빨이 이렇게 밀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저에는 상어 이빨 투성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상어 한 마리가 평생 5, 6만 개씩 이빨, 아니, 5, 6만 개씩 이빨을 사용한다면 바다에 수많은 500종 가까이 달하는 수많은 상어들이 이빨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다에 그 이빨은 안 섞기 때문에 계속 퇴적되기 때문에 상어 그 해저는 이빨 투성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깊은 바다를 흙을 긁어내면 그 중에 수없이 많은 상어 이빨이 나올 것입니다. 뭐 몇천만 년전 것도 이빨이 그대로 있으니까 몇 번이고 이갈이를 할 수가 있고 또 상어는 이빨이 튼튼한 대신 깊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단단한 걸 물었을 때 쉽게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안쪽 것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계속 이빨에서 바깥쪽 것이 빠지면 바깥쪽 것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빠진 것이 아니라도 안쪽에서 밀려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바깥쪽이 이렇게 탈락이 됩니다. 빠져나와서 안쪽에서 밀려나와요. 모양도 다 다르고 이런 이빨 이렇게 다 모양이 다르게 됩니다. 이런 이빨 오른쪽은 이제 괭이 상어 종류인데
그 조개를 이렇게 씹어 먹는, 으깨어서 먹는 이거 상어의 이빨. 처럼 이빨의 모양이 다 각기 다르거든요. 예, 안쪽에서 계속 이빨이 이렇게 밀려나오고, 예, 이런 상어들. 좌측에 뱀상어 이빨이고. 이것이, 예, 백상아리 이빨이 되겠죠. 그 500종 가까운 상어 중에서도 백상아리 이빨은 아주 특징적입니다. 삼각형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 모기를 이렇게 절단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삼각형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수욕장에서 우리 그 해수욕객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백상아리거든요. 영화 조스의 이렇게 주인공이고. 그래서 TV에서 이게 백상아리 아니냐 이렇게 구분할 때는 이빨을 보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백상아리가 군산 어청도 부근에서 해녀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해녀가 사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KBS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악상어라고 말하더라고요. 96년도만 하더라도 상어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백상아리를 잘 구경 이게 방송에서 구분을 이렇게 못할 정도로. 그래서 김익수 교수님의 권위에서 상어를 연구를 해야 된다 해서 시작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백상아리 구분 못 하는 사람이 없죠. 다 언론도 그러고 웬만한 그 어린이들도 백상아리는 다 알죠. 이빨 모양으로. 이제 두 번째는 비늘인데, 상어의 두 번째 큰 특징은 방패 비늘. 이렇게 보면은 나뭇잎이 끝이 뒤로 이렇게 향한 거, 앞정을 밟아가지고 끝이 뒤로 향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마다 이빨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비늘의 모양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좌측이 주둥이 쪽, 우측이 꼬리 쪽인데, 앞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물이 사이사이 이렇게 빠져나가지고 물의 저항을 아주 덜 받게 돼 있다. 예. 아주 그 과학적인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비늘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물이 이렇게 다 저항을 덜 받고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어가 헤엄치는데 도움을 주는. 오른쪽 사진이 박태환 좀 어렸을 때 사진이죠. 전신 수영복.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최소한 수영 팬티를 아주 작게 해서 중요한 부분만 딱 가리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수영 팬티를 최소한으로 작게 만드는 것이 기록 단축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수영 팬티를 아주 작게 입었었는데, 2000년도, 1990년도 후반부터는 상어의 비늘을 이용한 전신 수영복, 몸 전체를 상어 비늘을 이용한 수영복을 입으면 더 빨리 나간다 해서 실제로 2002년 시드니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올림픽 기록을 세우고 계속 기록이 단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물을 복용한 것처럼 이 전신 수영복도 본 실력이 아니다. 자기 실력보다 더 이상의 실력이 나온다 해가지고 2009년도 로마 세계 수영대회에서부터는 회의에서 전신 수영복을 금지시켰죠.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런던 올림픽 때는 전신 수영복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이제 전신 수영복 입는 사람들 없거든요. 그 정도로 맨몸으로 수영하는 것보다 상어 비늘을 이용한 전신 수영복을 이용하면 더 빨리 헤엄칠 수 있는, 그처럼 굉장히 과학적, 인간이 상상한 것보다 더 과학적인 그런 상어 비늘, 상어는 비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상어의 창자거든요. 상어의 창자가 굉장히 짧죠. 상어의 창자 아주 짧습니다. 붕어나 이런 거 보면은, 해부를 하면은 창자의 길이가 몸을 몇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로 쫙 펴면, 근데 상어의 창자는 해부를 해보면 아주 작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를 딱 자르면 저것처럼 안쪽이 나사 모양으로 뺑뺑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좌측에 아래 그 꼭지가 식도, 목구멍인데 끝머리가 항문이고, 먹이가 들어가면 그 먹이가 나선형으로 뺑뺑 따라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것을 딱 펼쳤을 때 실제로 외관상은 작더라도 먹이가 소화되는 면적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저걸 펼치면. 예. 외관상 상어의 창자의 길이는 짧아도 실제로 소화 능력은 붕어나 이런 경골어류, 긴 창자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왜 창자가, 이렇게 상어는 작은 창자를 가지고 있냐? 상어는 불애가 없습니다. 불애가 없기 때문에 몸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큰 간을 가져야 돼요. 간은 지방질, 물보다 가벼운 지방질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간이 커서 이렇게 상어 큰 몸을 물에 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관, 창자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 그 차지하는 면적을 줄이고 간을 크게 하기 위해서 창자가 저렇게 효율적으로 소화를 시키는데 효율적인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가미 구멍. 보통 물고기는 좌우 한 쌍의 아가미 구멍이 있는데 상어는 다섯 쌍.
그리고 여섯 쌍인 것도 있고 일곱 쌍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다섯 쌍인 거, 아가미꿈이 다섯 쌍인 종류하고 일곱 쌍인 종류가 있어요. 여섯 쌍인 종류는 우리나라에는 분포하지 않고, 그래서 상어의 아가미 구멍은 다섯 쌍 내지 일곱 쌍이다. 물속에서 빨리 이렇게 헤엄을 치려면 아무래도 산소 소모가 많기 때문에 아가미 구멍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개 있는 것이, 그 안쪽 빨간 것이 새엽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서 산소 교환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 물속에 있는 산소를 흡수하고 몸에 다 소모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탄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부분이 빨간 부분인데, 한쌍 있는 것보다는 많으니까 그 다섯 쌍이 아무래도 산소 그 교환이 잘 되겠죠. 그런 자 효율적인 호흡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음은 상어의 눈이 되겠습니다. 상어는 어두운 곳에서도 사람보다 훨씬 잘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탑해텀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 망막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구조적으로 사람 눈과 비슷한데, 맥락막이 있고 뒤쪽에 망막 앞에 탑해텀이라는 그 검은 물질이 이렇게, 그림으로는 검었지만 실제로는 반짝이는 이렇게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탑해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박지, 검, 이렇게 검을 둘, 그 싸고 있는 은박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환하게 빛이 조금만 렌즈를 통해서 유리체를 통해 가지고 망막에 빛이 들어와도 그 탑해텀이라는 은박지 같이 환한 물질이 있어 가지고 빛을 망막에 맺혀주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빛이 약간만 투과돼 들어와도 그 물체를 쉽게 볼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캄캄한 곳에서도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탑해텀이라는 물질이 상어에게만 있냐? 육상 동물 중에서도 상어보다 더 탑해텀이 발달된 동물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이 탑해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캄캄한 데서도 상어보다도 더 어두운 곳에도 잘볼수 있는 것이 고양이 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양이 눈을 보면은 그 빛이 파랗게 빛이 나오는 것이 그 뒤에 탑해텀 물질이 반사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빛을 이렇게 비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조금만 들어가도 망막에 상을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탑해텀이 되겠고요. 이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상어는 어두운 곳에서도 잘볼 수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상어가 새끼를 낳는 방법. 우리가 물고기는 체외수정을 하죠. 수컷이, 아니,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거기다가 정액을 뿌려가지고 거기서 부화돼가지고 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연골어류, 상어나 홍어, 가오리는 반드시 짝짓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 뭐 교미기라고도 하죠. 일본식 표현, 한문 표현으로는 교미기라고 하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생식기. 예. 그 책에 따라서 뭐 교미기, 생식기 이렇게 표현이 다른데 다 똑같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수컷에 짝짓기 하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홍어나 가오리, 연골어류는 반드시 이 생식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생식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붕어처럼 신체적 접촉 없이 부화를 하는 그런 일반 물고기는 체외수정이 되겠고요. 상어처럼 짝짓기를 하는 어류는 체내수정이 되겠습니다. 이 체내수정, 그래서 상어가 짝짓기를 하게 되면 난생, 난태생, 태생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새끼를 낳게 됩니다. 난생은 짝짓기를 해서 그 수정이 되면 알이 생겨요. 그 알이 어미 뱃속에서 자라다가 어미가 알을 물속에 낳게 됩니다. 바다에. 그러면 그 알이 물속에서 한 5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바다 수온이 적정 수온으로 이렇게 따뜻해지면 그알 속에서 부화가 돼요, 새끼가. 그러니까 알로 생겨가지고 어미가 알로 낳는 거. 이것이 난생이 되겠고, 난태생은 짝짓기 후에 어미 암컷의 뱃속에서 새끼가 생기는데 처음에 알로 생겼다가 알이 어미 뱃속에서 자라다가 어미 뱃속에서 부화를 합니다. 새끼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미 뱃속에서 어느 기간 동안 새끼로 자라다가 날 때는 새끼로 낳는 거. 그러니까 어미 뱃속에서 알로 생겨가지고 새끼 상태로 낳는 거. 이게 난태생. 태생은 완전히 짝짓기 이후에 알이 안 생기고 사람처럼 새끼가 바로 생겨나가지고 탯줄에 의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그런 상어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생식 방법에 의해서 새끼를 낳게 됩니다. 뭐 난생, 난태생, 태생은 상어들이 500종 가까운 상어 중에서 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만은 태생 상어는 쥐상어나 청새리 상어, 이런 상어들이 태생 상어의 대표적인 상어가 되겠고, 우리가 이제 조스에서 나오는 청상아, 아니 백상아리, 이것은 대표적인 난태생 상어가 되겠고요. 근데 상어는 근본적으로 조금 성질이 사나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어 학자들이 난태생 상어를 좀 해부를 하다가
손을 뱃속에 넣었다가 뱃속에서 부화된 상어 새끼한테 손을 물린 적도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 난태생 상어. 그래서 상어를 해부할 때 아무리 작은 상어라도 뱃속에다 손을 넣는 것은 좀 위험한 거죠. 그 상어는 어미가 죽었어도 바로 이렇게 잡아오면 어미는 죽었어도 뱃속에 새끼는 살아있거든요. 바로 어미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그래서 아주 생생한 그 어미 상어를 해부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상어를 직접 해부할 일은 없지만은. 예. 그래서 위의 것이 암컷이고요. 우측 것이 이제 새끼지만은 그 교미기 생식기가 있고 이제 어미가 되면 그 생식기가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 어미의 암컷의 생식공을 총 배설강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새끼가 나오는 구멍과 배뇨 소변과 소변이라는 구멍이 안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따로 있지만 나올 때는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총 배설강으로 이렇게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짝짓기 하는 모습이죠. 옛날에 이경규가 나와서 SBS 어떤 프로그램에서 상어가 짝짓기 할 때 수컷이 암컷에서 어느 부위를 뭡니까? 그런데 정답은 아가미나 가슴지느러미 부분을 딱 이렇게 물어서 고정, 암컷의 신체를 고정시켜서 그 두 개 가운데, 생식기 두 개 가운데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생각지 못한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상어는 왜 고추가 두 개입니까? 왜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두 개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스러운데 아마 그 하나가 고장나면 또 하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번식하는데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모든 동물은 자손을 번식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두 개 있는 것이 자손 번식에 종족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두 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발생 기원을 보면은 교미기 생식기가 배지느러미의 아래쪽 뼈가 발달돼가지고 된 거거든요. 배지느러미가 어차피 한 쌍이기 때문에 그 기원이 배지느러미이기 때문에 한 쌍이 될 수밖에 없다. 두 개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발생학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상어의 알입니다. 아래쪽에 나사 모양, 위쪽에 베개 모양. 뭐 영어로는 인어의 지갑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위에 상어의 알을 갖다가. 특이한 것은 끝쪽에 끈이 달려 있어요. 끈이. 아래쪽도 절단이 돼서 그런데 끝쪽에 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상어가 알을 낳을 때는 해조류나 어떤 바닷속에 그 바위에 있으면 똘똘 감아놔요. 그 해조류에 여기 이제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 알겠지만 바닷속 들어가면 물살이 있잖아요. 저도 스킨스쿠버를 배워가지고 그 제주도 서귀포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 해조류가 흔들리니까 그래가지고 멀미가 나가지고 처음 들어갔을 때인데 구토가 나는데 그것을 위로 올라올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그 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코스 안에다 그냥 토해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토해버리면 그러니까 아래 막 그 물이 흔들리니까 멀미가 나더라고 이렇게 해조류가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 그 조류가 있기 때문에 이 알이 떠나려 가지 않도록 어미가 뺑뺑 돌아가지고 그 줄로 해조류에 감아놉니다. 그러면 알이 안 떠나려 가고 거기서 한 5, 6개월 지나면 새끼가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 지금 알 속에 새끼가 있죠. 태어날 때 되면 끝쪽이 이렇게 녹아요. 딱딱한 그 플라스틱처럼 생겼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가장자리에 녹아가지고 저기서 새끼가 나옵니다. 저기 한 5cm 정도 되는 새끼인데 상어는 나오자마자 바로 먹이 사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아놓고 가면은 몇 달 되면 새끼가 나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먹이 사냥을 떠나거든요. 이것은 저 태생 상어죠. 꼬리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나오자마자 바로 먹이 사냥을 떠나고 태생상어 아까 간 이야기를 했죠. 해부를 해보면 간밖에 안 보이잖아요. 다른 건 아주 작아요. 아래 창자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작고 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그 상어 몸을 이렇게 띄워야 되니까 몸 위로. 우리나라에 그러면 위험한 상어들이 어떤 상어가 있는가? 위험한 상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어 것이 상어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것이 백상아리 조스의 주인공이죠. 난태생이고 새끼를 3마리 내지 14마리 상어는 새끼를 조금밖에 안 낳아요. 그 강하기 때문에 자라다가 죽는 새끼들이 거의 없거든요. 가장 새끼를 많이 낳는 물고기가 개복치. 개복치는 3억 개를 낳는다고 되죠. 알 3억 개. 그것이 다 자라면서 다른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가 자라는 거죠. 이것처럼 약해서 다른 포식자들에게 많이 잡혀먹이는 잡혀먹히는
어류 생물일수록 알을 많이 낳아야 종족 보존이 되니까. 그렇지만 상어는 나오자마자 바로 그 사냥이 가능하고 먹이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수의 새끼밖에 안 낳습니다. 세 마리나 14마리 낳고 좌측에 오른쪽이 아래 이빨, 왼쪽이 윗니빨이 되겠습니다. 백상아리가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좌측 아래가 세계적인 분포 지역이고 위쪽은 우리나라 전연안,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전연안에서 백상아리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분포이죠. 저 좌측에 유럽 쪽에 보면은 저희가 지중해 있는데 지중해 위쪽까지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열대와 아열대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홋카이도도 이렇게 출현을 하니까 조금 차가운 바다 온대보다 조금 위쪽도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뱀상어가 되겠습니다. 조금 희미한데 몸에 이렇게 호랑이 줄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몸에 위아래로 이렇게 그어져 있고 한 6m까지 자라는데 이 이빨도 뱀상어 이빨도 상당히 날카롭고 백상아리보다는 연근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 현실 빈도가 적은데 그 뱀상어가 좀 위험한 걸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 것은 뱀상어 뱃속에서 말 머리 뭐 마대자루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탐식성 그 공격력이 강한 걸로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가두리에다 놓고 넣어가지고 사육을 하는 일본이나 이런 학자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다이버들이 다가가도 그렇게 공격하지 않는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다.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말머리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학자들은 해변을 거닐던 그 말을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먹은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런 견해를 내놓기도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이 거닐 정도로 가장자리까지 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간 그 말을 머리를 먹은 거겠죠. 예. 그리고 이거 거북이 등도 이렇게 무조건 생기는데 거북이 등 같은 거 먹었을 때는 위를 이렇게 내가지고 속을 뒤집어가지고 토해냅니다. 그 뱀상어가. 그리고 뱀상어 외에 어떤 그 큰 상어한테 돼지를 한 마리 이렇게 던져주면 그걸 먹었고 한 달 후에 그 상어가 죽었는데 해부를 해보니까 그 돼지가 소화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어의 위는 소화 기능도 있지만 저장 기능도 있다. 뱃속에다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소화를 시킨다.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요나의 물고 요나를 삼켜가지고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이 백상아리다. 그 200년 전에 린네라는 유명한 생물학자 있거든요. 그 생물학자도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이 백상아리다. 예전에 백상아리 조상들께 뼈로 나온 거 보면 14m면 어른들 한 서너 명은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이거든요. 뭐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이 그 창조과학회에서 이 백상아리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그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백상아리다. 이렇게 소화를 안고 보관도 하고 또 육지 가까이 살고 뭔가 잘못 먹어서는 토해내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백상아리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창조과학자들도 있고요. 뱀상어 분포지입니다. 물음표를 달아놓은 것은 제가 20년, 지금으로 96년이니까 20년 가까이 그 상어를 연구해가면서 다 이렇게 인천, 뭐 백령도 위쪽으로는 독도, 아래쪽으로는 제주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 수시로 다니면서 체크를 해가지고 그 상어가 분포하는 지역을 분포도를 만들었는데 정문기 박사는 1970년도에 정문기 박사는 우리가 대학원 때는 그 서적이 연구서적이 그거밖에 한국의 물고기를 공부하려면 그걸 반드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거기에 정문기 박사님 책에 36종의 그 상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6종. 그 이후로 제가 4종을 다시 밝혀내고 다른 사람이 3종을 더 밝혀내서 최근에는 43종의 상어가 우리나라 연근에 서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정문기 박사님의 한국 어도보에는 36종의 상어가 출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문기 박사님 도감에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물음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문기 박사님 책에 남해안에 뱀상어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직 국내에서 인천에서 죽은 거 하나 제가 1m짜리 인천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어디서 잡았는지를 몰라요. 그 배에서 그 배를 제가 수소문해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냥 연안부두에
달랑 펜당 1m짜리가 있는데 그 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배를 찾아야 어디서 잡았는가 그 분포지를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살아있지는 않았지만은 신선도로 봤을 때 국내 서해안에서 잡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물음표로 해놨고, 그리고 이제 정문기 박사님의 그 도감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일본 홋카이도 대학에서 2년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저한테 그 상어를 가르쳐준 나카야 유명한 이제 세계적인 상어 박사인데 그분이 아 이거는 일본 어느 대학의 사진이다 이거에 잘못됐다. 그러니까 정문기 박사님이 굉장히 대단한 책을 냈죠.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한국의 물고기를 한 600종 가까이를 다 수록을 했으니까 엄청난 그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막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런 정도의 책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참 엄청난 그 업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오도 실수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뭐 1950년대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책이니까 1977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출연한다는 것은 부산의 공동어 시장 보면 스페인 선적 외국의 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상어들도 일부 거의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면밀히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외국의 유명한 그 서적들을 제가 보니까 분포지가 그 아프리카나 그쪽에 사는 불범 상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에 출연하는 걸로 분포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이 몇 종 있거든요. 이따 보면 이제 물음표가 나와요. 어쩔 수 없죠. 부산에서 이렇게 그분은 봤으니까 부산에서 출연한다고 했지만 그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로 이렇게 포함돼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것들이 조금씩은 있다. 그 한두 개, 뭐 몇 개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그분의 업적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그 시대에 그것은 그 양반의 한국 어류학에 끼친 업적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세대가 최기철 박사님, 김익수 교수님, 스승님이죠. 3세대가 김익수, 저로 제가 이제 한다면 한국 어류학계 4세대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것이 정문기 박사님이고 그 이전에는 뭐 이제 아베나 우찌다 일본 분들 해방 이전에 그분들이 한국 어류학계에 좀 초석이 됐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뱀상어는 국내에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청세리 상어. 이것은 바다의 방랑자라는 그 별명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굉장히 날씬하게 생겼고 가장 상어 중에서 가장 먼 거리를 헤엄쳐 다니는 상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상어를 연구할 때 조류, 새도 마찬가지지만은 저 등지느러미에다가 새끼를 잡아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아니면 수중에 들어가지고 스킨스쿠버 해가지고 그 총을 쏴가지고 딱 그 태그가 되게 여기다 뭐 뉴욕 암흑의 몇 월 며칠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어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에 잡히면 그 상어 본인한테 연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상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했구나. 그렇게 해서 이동거리를 알아내는데 뉴욕에서 방류한 청세리 상어가 대서양을 횡단해가지고 리베리아,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동부해안에서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서양을 완전히 횡단해서 간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요즘에는 그 발신기를 부착해가지고 상어가 이동하는 거리를 계속 추적해가지고 더 발달돼서 직접 이렇게 상어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연구도 이렇게 행해지고 있고요. 많이 발달이 되고 이 청세리 상어는 한 5년 전에 태종대 그 방파제 위로 살아있는 것이 뛰어 올라온 적이 있죠. 이것도 위험한 상어, 사람을 공격하는 상어입니다. 4마리 내지 15마리 새끼 나고 새끼를 낳고 전장이 한 6m 정도 3m 이상 되는 상어는 보편적으로 위험한 상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청세리 상어 분포도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 자주 나타나고 인천도 그러고 제주도나 부산 가면 어시장에 자주 볼 수 있는 상어입니다. 쥐상어 이것은 뭐 어린이들도 잘 알고 원체 그 머리가 특징적이기 때문에 망치 모양으로 생겨서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실은 홍살 쥐상어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 가장자리 이렇게 보면은 머리 가장자리 앞쪽이 이렇게 둥그스름해가지고 홈 여기 약간 가운데 홈이 있잖아요. 홈이 있는 것은 홍살 쥐상어입니다. 그것은 멸종 위기종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요. 2013년부터. 그래서 제가 상어 책을 다시 만드는 준비를 해가면서 여수의 아쿠아리움에 갔더니 저 홍살 쥐상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3년도 이전에 구입을 했거나 아니면 저게 세계적으로 그 거래가 금지된 멸종 위기종인 줄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저 가운데가 오목 파여 있는 것은 홍살 쥐상어로 쥐상어와는
비슷한 무리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고 귀상은 저렇게 오목하게 파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족관에서 저런 상어를 보면 저것은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상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수가 감소해가지고 좀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는 종이거든요. 이것이 아마 아주 사나운 상어는 아닌데 때에 따라서 이렇게 보트나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자극을 하면 그냥 이유 없이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 상어가 이유 없이 공격하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먼저 이렇게 자극을 하거나 어떤 상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백상아리 옆에서도 전문가들은 같이 헤엄치는 그런 여자 다이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백상아리 옆에서도. 그래서 그 백상아리 주변에서 물고기가 똑같이 이렇게 헤엄을 치면은 같이 주변에 같은 물고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놀래가지고 갑자기 등을 돌린다거나 이 민감한 행동에 갑작한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 보여야죠. 그래서 그 다이버들이 그 상어의 생태를 잘 알고 들어가면 대부분의 상어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뭔가 자극을 했을 때 이 귀상어도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귀상어 분포고요. 청상아리 이빨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고 아까 백상아리하고는 다르죠. 백상아리 삼각형인데 이것은 송곳으로 모양으로 돼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우리가 저 상어한테 한번 물렸다고 생각해보세요. 팔이 밖으로 뺄 수가 없죠. 이거는 절단되지 않는 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건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가지고 이 청상아리는 주요 먹이가 다행히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징어, 큰 농어, 오징어를 주로 이렇게 먹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래서 이 청상아리는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청상아리입니다. 노인이 바다 나오는 그물에 잡아놓은 그 물고기를 다 먹어 치워가지고 노인과 서로 사투를 벌이는 상어가 바로 이 청상아리가 되겠고 또 청상아리의 특징은 상어 중에서 가장 빠르다. 시속 30km, 물속에서 시속 30km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죠. 우리가 버스, 승용차 80만 개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아니고 국도에서 좀 빠른 속도가 80인데 그런데 최근에 연구 결과 보편적으로 헤엄칠 때 30km인데 순간속도 무언가 먹이를 이렇게 포획할 때 빠르게 움직일 때는 시속 80km까지 나온다. 이게 버스가 빨리 달리는 속도까지도 물속에서 낼 수 있다. 물속에서 80km 낸다는 것은 물의 저항을 생각할 때는 엄청난 속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둥이 보면 아주 뾰족하고 방추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아까 그 방패빈을 까지 합치면 물속에서 저항을 아주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속도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바다 낚시, 상어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이 청상아리가 가장 인기가 있는데 국내에는 뭐 청상아리 낚시하는 사람이 없고 외국에서 상어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어 낚시를 하다가 저기 갑판위로 청상아리가 뛰어올라가지고 갑판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 물속으로 거꾸로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점프력이 좋기 때문에 청상아리 분포 여기 나오는 그림은 여러분들 혹시 알란가 알지 모르겠는데 조광현 화백이라고 그 보리사에서 나오는 그 그림 세밀화 예 그리는 분이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해양생물자원관에서 그 상어 책을 내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조광현 화백의 그림입니다. 다음에 기타 이제 흉상어류가 또 있고 흉상어류는 세계 500종 가까운 상어 중에서 한 200종이 흉상어 종류입니다. 상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흉상어인데 이 흉상어 종류에 좀 위험한 상어들이 몇 종 있고요. 여러분들 수족관에서 보면 샌드 타이거 샤크 뭐 이런 것들이 흉상어인데 상당히 이빨이 날카롭죠. 그래서 수족관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그 다이버를 갈 때는 이 흉상어 주변에는 조금 수족관에 들어가더라도 멀리 한 4, 5m 거리를 두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고 물론 이제 수족관에 취업을 하다 보면 다 사전 그 주의를 다 받지만은 수족관에서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이 흉상어 종류고 샌드 타이거 샤크 같은 것은 먹이를 배고프지 않게 이렇게 주어야 됩니다. 다음 날 일어나면 다른 물고기가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잡아먹으기 때문에 주로 밤에 이렇게 야간에 사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수족관에서도 지식이 다 그런 지식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데 처음에 우리나라 막 수족관 생길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물고기가 몇백 마리 있었는데 절반이 없어졌다거나 그런 것들이 한 10년 전에 수족관이 처음 생길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 유능한 많은 그 공부를 해가지고 다 그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도 더 그런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될 것들이 고래상은 아직도 수족관에서 못 키우고 있죠. 한 10여 년 전에
오키나와에서 그 키장으로 이렇게 가져오던 중에 사망한 경우가 있고, 고래상어가. 고래상어를 한 마리 살려면 그한 1, 2억 줘야 되는데, 오다가 죽어버리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2012년도에 제주도 어디 연안인가 두 마리 고래상어를 잡아가지고 사실 놔줘야 되는데, 그때 언론에서 전화가 가지고 놔줘야지, 그 수컷에다 넣으면 죽는다, 놔줘야 된다 하는데, 아까우니까 그 외국에 사오려면 몇억 줘야 되니까 두 마리를 제주도 하나 아쿠아리움에다 넣단 말이에요. 성산포에 4일 만에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자마자 바로 한 마리는 놔줘서 살려졌죠. 그살 수가 없어요. 그 넓은 바다에 헤엄쳐 다니는 고래상어를 그 작은 뭐이팡몇개 되는 그 넓이에다 넣어버리면 죽죠. 그때 한 4, 5m 되는 상어들인데, 오키나와 수족관 가보면은 우리 막큰 넓은 그 대학교 운동장, 축구 운동장만 가두리를 바다에다 해놓고 한 2, 3m 작은 고래상어를 잡으면 거기다 1년 동안 순찌를 시켜요. 조금씩 가두리를 줄여가면서 그 1년 동안 충분히 작은 데서 이렇게 적응을 시킨 다음에 수족관에다 옮겨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식들이 아직도 많이, 우리나라 수족관이 지금 롯데월드 굉장히 대형 수족관이 많이 생겼죠. 코엑스가 좀 빨리 먼저 생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수족관 아쿠아리어들이 좀더 많이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류학 이외에 수족관 생태학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상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시키고 있고, 지금 그 수족관이 대형 수족관이 많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부족해요. 그 취업생들이. 그래가지고 빨리 그 학생들을 그 교육을 시켜야 그 아쿠아리어가 돼가지고, 수족관 가면은 상어가 가장 인기 있는데 그 상어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를 제가 작년에 수족관 생태학을 만들어서 대학교에서도 지금 수족관 생태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그 수족관 취업해가지고 표 끊고 그 관람객들한테 설명하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외국에 캐나다를 가든 미국을 가든 한 2년 동안 유학을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워라. 외국의 수족관은 지금 그 상어를 잡아 그 알을 갖다가 수족관에서 부화시켜가지고 멸종돼 가는 상어들 이런 것들을 수족관에서 부화시켜가지고 바다에 놓아주는 그런 단계까지 있거든요. 또그 바다에서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다쳐가지고 상처 나가지고 죽은 상어들 갖다가 치료해가지고 그 방류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림도 없잖아요. 지금 그 수족관이.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외국에 나와서 좀 배워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달, 뭐랄까, 그 지식이, 아쿠아리어들이 많이 지식이 축적된 상태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흉상어 분포지고요. 위험한 상어들이, 이렇게 상어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인데, 1994년도에 그 수중 촬영가, 수중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바닷속을 찍으러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순간에 상어가 나타나가지고 그 자기 친구의 다리를 무는 장면입니다. 아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찍힌 거예요. 찍은 게, 샷터를 누른 게 아니라 놀래가지고 원격기를 찍힌 거예요. 그 상어가 저 사람을 물어놓고 사라지고, 저 사람 이제 그 카메라 가진 사람 친구가 들고 나와가지고 병원에 옮겨서 치료를 시켜가지고 살아났죠. 오른쪽 아래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지금 한 60세 가까이 됐겠죠. 그래서 저 휠체어에 앉은 사람한테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니까 뒤에서 뭐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기억이 안 난다. 우리가 작은 상처, 바늘로 찔린 이런 상처는 굉장히 아프잖아요. 손톱 사이에 뭐 가시가 끼거나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 아주 큰 부상을 당하면 그 통증이 없잖아요. 그거 똑같죠. 나중에 이제 깨어날 때 통증이 심했겠죠. 물리는 순간은 자기는 기억은 보는데 뒤에서 뭐가 당긴 느낌만 들고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말을 했다고 아래 기사에 보면, 스포츠 신문에서 제가 올린 건데, 스포츠 조선에서. 이것은 1970년대 오스트레일리아 로든이라는 사람인데, 창자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백상 안에 물려가지고, 이 사람도 옆에 동료가 구해가지고 다 꿰매 살았는데 지금 막 80세 가까이 됐을 거예요. 사고 난 지가 오래돼서. 백상아리에 그 이빨 자국 보면 알거든요. 백상아리 이빨 자국이거든. 그 이제 오키나와 그 아가씨 다이버인데 불행히도 사망을 해서 20살 때는. 이것은 이제 좌측에 보트, 오른쪽에는 상당히 큰 목선 배거든요. 상어는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극을 받으면 이런 배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한 15년 전에 제가 상어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한 2005년도인가 공군 사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상어는 자기보다 큰 물체를 싫어한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도 아니고 공군 사관에서 학과 공군 사관학교에서 왜 그런 것을 질문합니까? 그랬더니 그 공군 사관학교 교수가 하는 말이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 야간 비행 연습을 한답니다. 야간 비행 연습. 그러면 순간적으로 하늘의 별이 바다에 비쳐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훈련하다가 바닷속에 별이 비쳐서 하늘과 착각을 하게 된답니다. 아, 이거 바다구나 하고 이제 기장이 훈련원은 공군 병사가 느꼈을 때는 이제 버튼 누르면 자기는 탈출할 수가 있잖아요. 비행기는 이제 추락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에 추락을 하게 되면 상처가 나면 상어들이 이렇게 피냄새 맡고 이렇게 몰려오면 상어 비행기에서는 탈출했는데 상어에서 물려 죽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어 공격을 피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물어본다. 그런데 이게 그 상어가 자기보다 큰 물체를 싫어한다는 것은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2차 대전 때그 가미까제 특공대 있죠. 무스탕이라고 일본 병사들이 일본 그 비행사들이 일본의 최후의 항복하기 전에 진주만 공격해서 그 비행기를 가지고 미국 군함에 그 굴뚝으로 그냥 들어갔잖아요. 자기 자살 특공대죠. 비행기 타기 자기 하나 죽고 군함에 있는 뭐 천여 명그 미군 병사들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자기 하나와 군함을 이제 생명을 바꾸는 거니까 그때 이제 그 해군 병사들이 가미까지 특공대들이 그 굴뚝으로 해가지고 배가 불붙어가지고 미군 병사들이 바다에 들어가면 피냄새 맡고 상어들이 몰려가지고 미군 병사들이 많이 이렇게 사망을 한 예들이 있어가지고 그 미국 해군에서 전해 내려온 그 전설이 상어는 자기보다 큰 물체를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긴 비단끈, 가벼운 비단끈을 허리에 메고 한 10m 정도 이렇게 늘어뜨리고 가면 상어가 와서 딱 대보고 6m짜리 상어면 아 나보다 크다 하면 쓱 간다. 그런 말들을 믿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전혀 혹시라도 그 25년 전에 그 해경, 우리 해경에서도 그 말을 어민들한테 그렇게 보도자료에 상어의 공격을 예방하는 방법 수칙에 그것이 나와 있더라고. 25년 전에 제가 처음 상어를 연구할 때그긴 끈을 메고 들어가라. 그 잠수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군산하고 보령에서 해녀, 잠수부, 남자애가 다 합쳐가지고 5명이 사망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쪽에 살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군산 보령에서 그 백상아한테 물려 죽은 그 다이버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산 이쪽에서는 해경에서 그 기조개 캐러 들어갈 때, 전복 캐러 들어갈 때는 그런 방법을 써라 했는데 제가 해경에 연락을 했죠. 그건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는데 이 자기보다 훨씬 큰 이렇게 목선도 물어뜯거든요. 배가 그 상어가 뭔가 자극을 받았을 때. 그래서 뭐가 자극을 했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도 확실치는 않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백상아리가 출현하는 해역입니다.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전 해역에 백상아리가 분포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것은 2005년도에 가장 지금까지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상어 공격 사고입니다. 이 해녀는 살아났습니다. 주변에 낚시질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해녀가 물려가지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빨리 그 서산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다행히 살았고 이팔 종아리 쪽에 상처하고 이빨 이렇게 자국 반경을 보면 다행히도 이 해녀는 아주 큰 백상아리는 아니었고 한 3m 정도, 한 중간 정도의 백상아리한테 물렸기 때문에 생명을 건졌고 또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옆에 구조올 그 낚시꾼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그 서산으로 옮겼거든요. 병원으로 태안 앞바다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그래서 지금 7건의 사고가 있어요. 이따 뒤에 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한명그 상어 사고에 의한 사고를 이제 이것은 제가 연구해가면서 96년 군산, 97년 양양, 98년 태안, 또 98년 5월 군산 그 무렵에 나왔던 백상아리들 그 당시에 이제 상어가 나타나면 해경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료들을 모아놨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논문으로 이렇게 제출을 한 것이고요. 이런 백상아리들 이렇게 출현을 한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부안이나 뭐 동해에서 낳고 부안 또 여수 태안 이것이 좀 이제 문제가 되는 2009년도에 우랑리 해수욕장. 해수욕장에서 나온 상어예요, 이게. 2009년도니까 한 6, 7년 전이잖아요.
물 빠진 다음에 해수욕장 한 200m 바깥쪽에서 조개 잡던 분이 저녁 해 넘어갈 무렵에 저걸 보고 이제 그 백상아리를 처음 본 분이기 때문에 한 5m짜리가 그 백사장에 누워 있으니까 갯벌에 누워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괴물인 줄 알고 백상아리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해경에 신고해가지고 백상아리 이미 밝혀졌고 그래서 연락을 받고 제가 연안 부두에 가니까 오른쪽 아래 저 상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난그 상어 그 을왕리에서 잡힌 상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부산으로 어디에서 그 박제 만들러 팔려갔고 소청도에서 다시 또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인천 앞바다에서 두 마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이 백상아리가 군산 보령에서 계속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렇게 나오다가 왜 인천까지 올라와서 집중적으로 잡히냐. 이 백상아리들이 백령도 해역에서 지금은 여름에 8월달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백령도 해역에. 그래서 이따가 그 비디오를 잠깐 이렇게 보겠지만은 그 백령도 해역의 물범바위라고, 예, 거기 백상아리의 먹이가 그 포유류거든요. 그 물개, 바다표범, 뭐 상팽이 있고 돌고래. 근데 그 백령도에 그 물범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있더라고, 바위 위에. 그 KBS 기자하고 취재 때문에 한번 가봤더니. 그래서 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군산 보령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출현하던 백상아리들이 백령도로 올라간. 그래서 이제 밝혔는데 그 제목은 일요 스페셜 8시에 이렇게 방영, 1시간 방영이 됐는데 백령도 백상아리의 미스테리 이렇게 제목을 정해가지고 1시간 이렇게 방영을 했던 그때 이제 저 사건 때문에 예, 그렇게 방영을 또 했었는데 백상아리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지가 쭉 위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건 일본 야마구치 해수욕장에서 나온 백상아리, 그 주변에 진 그물에 이렇게 잡힌 거고요. 야마구치는 부산 바로 옆이거든요. 그 바다로 보면 바로 직선거리 얼마 안 되니까. 그 부산에도 뭐 이런 백상아리가 해운대나 이런 주변에 백상아리가 분포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백상아리나 기타 상어들은 가장 발달된 것이 이 청각입니다. 소리로 1km 밖에서 떨어져 있는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고 좀더 가까워지면 후각, 냄새. 한 100m 밖에서 몇 방울 떨어진 핏줄기를 냄새를 맡고 찾아갈 정도로 자기 먹잇감을 찾아갈 정도로 후각이 발달되어 있고 더 가까워지면 한 100m 정도 되면은 뭐 직선 또눈한 10m 정도 그리고 1m 이내에서는 주둥이에 점점점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로렌치니 기관이라고 있어요. 그걸로 살아있는 생물에서는 그 전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전류를 감지해가지고 아주 가까운 데서는 그 전류를 가지고 그 자기 사냥감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모래가 덮여 있는데 규상어가 모래를 딱 파가지고 가오리를 이렇게 물고 나오는 것은 그 로렌치니 기관을 통해가지고 그 가오리에 그에서 나오는 그 전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냥을 하는 것이 되겠죠. 다음에는 그 사람을 몸집은 큰데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상어들이 있습니다. 고래상어, 뭐한 15m 이상 이렇게 해서도 다이버들이 가까이 가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이빨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를 입을 벌리고 쭉 나가가면서 들어오는 먹이를 삼키고 물은 아가미 구멍으로 내보내고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어, 고래상어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고 돌목상어 이빨이 안 보이잖아요. 아 좁쌀만한 몸은 10m가 넘는데 이빨 크기는 그 콩보다도 작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쭉 이빨들이 있는데 잘안 보이죠. 이것도 앞으로 나가면서 작은 플랑크톤이나 물고기를 먹는 상어가 되겠습니다. 그 방어는 물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육상에서 보는 것보다 수중에서 이런 10m짜리 돌목상어를 보면은 큰 군함, 큰막 배를 이렇게 마주치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육상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물속에서 한 5m짜리 그 상어만 봐도 우리가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느끼는 공포감은 이 육상과는 훨씬 다르기 때문에 이 돌목상어 때문에 기겁을 하는 그 잠수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돌목상어. 다음에 환도상어. 이것도 이제 4m 가까이 되는 상어인데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대형 상어가 되겠습니다. 환도상어의 특징은 꼬리지느러미가 아주 길죠. 이 꼬리지느러미 역할은 물고기떼에 들어가지고 물고기떼를 전진을 합니다. 중 가운데로. 그리고 꼬리로 물고기떼를 쳐가지고 물고기를 기절시켜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먹는. 그러니까 환도상어의 꼬리지느러미는 사냥 도구다. 그래서 이제 상어 낚시를 하다 보면 그 낚시로 고등어를 미끼를 하는데 낚시에 고등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일단 꼬리로 그 미끼를 때리기 때문에
낚시에 걸려 나온 것이 주둥이가 아니라 꼬리가 걸려 나오잖아요. 제 배에서 지금 오른쪽 하단 꼬리가 낚시에 걸려 나오는 것입니다. 꼬리로 그 먹이를 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어의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온 상어들을 이제 우리가 위험한 상어, 위험하지 않은 대형 상어 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상어 43종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상어 부분은 제가 빨리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상어 하면 아까 말했던 백상아리나 쥐상어 몇 종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서두에 말했다시피 세계적으로 500종 가까운 상어가 있고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가장 마지막 발견된 것이 한 3년 전에 납작주둥이 상어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까지 43종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43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서 아까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꼬리기름 상어입니다. 되게 등지느러미가 두 개씩 있는데 이 꼬리기름 상어는 등지느러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가미 구멍이 7개예요. 다른 상어는 아가미 구멍이 5개인데 그래서 이것이 특징이고 그 아래쪽에 그 보라색으로 된 부분이 분포. 이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한 20여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상어를 볼 때마다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그 분포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하고 목포에서 봤다면은 저 파란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남해안 전체에서 나오는 걸로 그런 식으로 분포지를 제가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꼬리기름 상어, 등지느러미가 하나. 이건 이제 칠성 상어. 이것도 꼬리기름 상어고 또 비슷한 물인데 등지느러미가 하나인데 몸에 꼭 잉크를 뿌린 것처럼 그런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칠성 상어로 되어 있고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이렇게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생태 부분, 여러분들 유인물에 다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가시줄 상어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등지느러미가 두 개죠. 아가미 구멍도 다 다섯 개이고. 잿빛 잠상어. 이것은 최근에 밝혀진 건데요. 동해안에서 이렇게 출현하는 걸로 강릉에서 잡혀가지고요. 최근에 해양생물자원관에서 미기록종으로 한국 미기록종으로 보고를 한 종이 되겠습니다. 잿빛 잠상어, 곱상어가 되겠고요. 등지느러미가 두 개이고 등지느러미 앞에 가시가 있고 우리나라의 아주 그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아주 많이 분포하는 상어가 되겠습니다. 도돈발상어. 그 특징들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모조리상어. 지금 아까 곱상어, 도돈발상어, 모조리상어는 돈발상어과류인데 이것이 스쿠알렌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상어들입니다. 그 간에서 간을 추출해가지고 스쿠알렌을 만드는 그런 상어들입니다. 다음에 돈발상어.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톱상어, 뭐 톱상어는 주둥이 모양 때문에 잘 알려진 상어가 되겠죠. 주둥이로 모래를 파내가지고 그 가시로 이렇게 먹이를 찔러가지고 섭취하는. 이 주둥이가 아까 그 청세리 상어는 꼬리가 사냥 도구인데 이 톱상어는 주둥이가 사냥 도구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쥐상어도 이렇게 상어의 특징적인 그런 형태에는 다 어떤 살아가는 데 이점들이 있거든요. 쥐상어가 귀가 굉장히 이렇게 넓게 돼 있는데 아까 그 감각기관에 로렌치 기관을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근데 머리가 넓게 돼 있어가지고 로렌치 기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합니다.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사냥하는 데 유리하고 그 쥐상어는 그 눈이 머리 양쪽에 있어가지고 거의 뭐 최근에는 예전에 270도였는데 지금 뭐 사방 360도를 다 본다고 그래요. 과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그 정도로 사방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쥐상어는 다른 상어에 비해서 굉장히 사냥에 유리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톱상어의 주둥이, 쥐상어의 머리 이런 것도 왜 이렇게 기묘한 모양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먹이 사냥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전자리상어. 우리가 오늘 강의를 안 듣고 보면은 이제 가오리나 홍원주 알겠지만은 이것은 아가미 구멍이 머리 옆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어 종류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범수구리. 곱상어 아니 그 전자리상어하고 비슷하지만 잘 보면 여러분 한번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자리상어와 범수구리 어디가 다른 것 같아요? 날개가 어떻게 달라요? 맞긴 맞는데. 그것은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까 그것은 자세가 좀 겹쳐져서 그런 거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날개 그는 맞는데 가슴 지느러미가 이것은 90도입니다. 각도가 끝머리 잘 보세요. 90도 이것은 120도. 각도가 다릅니다. 범수구리와 전자리상어. 우리나라에는 두 종, 세계적으로는 이런 종류가 전자리상어과가 12종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종밖에 없기 때문에 범수구리와 전자리상어는 그 가슴 지느러미의 각도로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전자리상어는 90도, 범수구리는 120도. 이 소래, 이 전자리상어는 제가 소래에서 확인한 바가 있고요. 범수구리도 인천 그 연안부두에서 확인한 바가 있고, 조금 제가 더 분포지를 더 올렸어야죠. 인천까지. 휑이상어죠. 아까 그 구슬 같은 이빨, 어금니 같은 이빨, 그 조개를 이렇게 깨물어 먹는 그런 상어이고요. 휑이상어 조금 깊은 바다에, 남해안의 깊은 바다에 서식하고, 이 휑이상어를 여수지방에서는 박치기 상어라고 하더라고요. 뭐이 머리 모양이 좀 독특해서 그런지 박치기 상어라는 방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찡이 상어도 비슷하죠? 근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괭이상어고 사찡이상어. 줄무늬죠, 줄무늬. 줄무늬가 훨씬 더 많죠, 이 사찡이상어가. 괭이상어는 한 12개 정도, 사찡이상어는 20개 이상, 그 줄무늬가. 줄무늬로 구분을 하면 되겠고요. 수염상어. 입에 피부가 늘어나가지고 주둥이 주변에 수염처럼 이렇게 많이 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이 수염상어가 되겠습니다. 얼룩상어. 이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상어가 우리나라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43종. 연구를 하면은 더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따뜻한 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열대나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상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따뜻한 지역에 사는 상어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출현할 것이다. 그래서 상어는 현재 43종이지만 뭐 50종 이상 갈수록 더 많은 상어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고래상어. 굉장히 큰 대형 상어죠.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를 하고 아주 순진한 상어가 되겠습니다. 강남상어, 환도상어. 아까 설명을 했죠? 자, 환도상어. 다음에 백상아리. 이것도 설명을 했고요. 청상아리. 백상아리와 청상아리는 다 악상어과에 속하는 비슷한 종인데, 백상아리는 이빨이 삼각형이고, 청상아리는 아까 이빨이 송곳 모양으로 생겼었죠? 또 먹이도 다르고, 백상아리는 해산 포유류, 돌고래나 바다 표범 물개, 그리고 청상아리는 오징어, 큰 농어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먹습니다. 악상어. 이 악상어는 우리나라에 사는 상어들 중에서는 차가운 바다에 사는 상어다. 오호츠크해, 베링시까지 위쪽까지. 그러니까 남방 한계선이 우리나라 이남, 제주도 쪽에는 분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포항 위쪽 바다에서부터 위쪽에 그 북태평양 베링시에서 오호츠크에 이르는 차가운 바다에 사는 상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차가운 바다에 사는 뭐 그린란드 상어, 완전히 북극해 심해에 사는 그런 상어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나오는 43종의 상어 가운데서는 가장 차가운 지역에서 사는 상어가 바로 이 악상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폭상어, 배를 부풀릴 수 있는 상어가 되겠고요. 불범상어, 물음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올지는 좀 의문시되는 상어이고요. 일단 정문기 박사님이 도감에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두툽상어. 고래상어가 15m 이상 굉장히 대형 상어가 있는 반면 세계적으로 가장 작은 상어는 그 난자, 누얼프삭, 우리나라에 안 나오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은 없죠. 그냥 제가 난장의 상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콜롬비아 해역, 태평양 연안에 콜롬비아 해역에서 사는 그 상어는 전장이, 어미 전장이 16cm. 한이 정도 한 뼘도 안 되는 어미가 그렇게 작은 상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상어는 20cm가 안 돼요. 어미가. 고래상어는 거의 20m, 18m에 달하는데 100배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상어가 두툽상어입니다. 이것은 한 40cm면 어미가 돼요. 아주 작은 상어고 우리나라 전연안에서 많이 잡혀가지고 그 상어 육류로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포항 죽도시장이나 뭐 경주 이쪽에 가면은 이 상어를 그 육류를 고기를 이렇게 많이 식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범상어, 행락상어, 개상어 종류가 굉장히 많죠. 시간상 다 구분하는 방법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별상어 몸에 점점점점 흰 점들이 흩어져 있어요. 별 모양으로 별상어, 까치상어. 이 상어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온 상어고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가장 흔한 상어거든요. 금년 초에
수족관에다가 잡아다녔는데 새끼를 낳았다고 동해안에서. 그리고 한 번은 여수인가 두번 MBN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이 까치상하더라고요. 수족관에다 잡아다녔는데 난태생이기 때문에 뱃속에서 알이 생겼다가 날땐 새끼를 낳는 거예요. 새끼들이 한 2, 30마리가 수족관에 꽉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아다놓은 수족관에다 잡아놨을 때 새끼를 낳는 것이 이 까치상어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육류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상어예요. 특징도 몸에 말 안장처럼 그 밤색 줄무늬가 쭉쭉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 금방 표가 나거든요. 몸 무늬 때문에. 그래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상어이기 때문에 이 상어에 대해서 까치상어 이름은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고, 또한 가지, 이걸 어민들은 축상어라고 해요. 축상어. 정약전에 자산어부에도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축상어는 방언입니다. 방언.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한 물고기에 대해서 두개 이름을 이렇게 쓰게 돼가지고 표준말을 모르고 방언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보구치라고 하면 몰라요. 어민들이 백두기라고 알지. 그 방언을 알아듣고. 그래서 그 수안 그 수안 그 수협에다도 제가 말해서 그 교육 좀 어민들 시킬 때그 방언 좀 해가지고 그 방언 없애고 표준말을 쓸수 있도록 하는 책을 하나 내라 했는데, 그렇게 내기는 내도 그 보급이 잘안 되니까,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표준말 쓰는 것이 정말로 그게 힘들더라고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이런 교육을 시켜서 해서 통해서 이걸 바꿔가야 한다. 표준말을 쓸수 있도록. 지금 방언과 표준말을 두개 사용하는 것이 너무 방언을 많이 쓰기 때문에 두 개를 사용하는 물고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넙치. 표준말인데 광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광어. 그래서 광어, 넙치 두개 표준말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또한 가지가 조피불락, 우럭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조피불락인데 표준말이. 표준말보다 광어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두 개를 다 표준말로 해주자 인정한 건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표준말로 다 쓰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겠죠. 이름이 두 개가 있으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건 축상어가 아니고 까치상어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주변에서 누가 축상어라고 하면 이것은 축상어는 방언이고 까치상어가 표준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태상어, 흰뺨상어, 비슷비슷하죠? 이 흉상어 종류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전문가도 가장 힘든 것이 이 흉상어과거든요. 남방상어, 사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이런 것은 이제 이빨 모양, 지느러미 위치, 뭐 여러 가지 특징 가지고 이제 구분이 다 되는데, 흉상어, 검은 꼬리 상어. 다 지금 흉상어과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뱀상어는 몸에 호랑이 줄무늬가 있어가지고 조금 특징적으로 구분이 되고요. 청새리 상어, 가슴 지느러미가 길고 상어 가운데 가장 이렇게 몸이 날씬한 상어라고 그랬죠. 펜두 상어, 그 수족관에 좀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어입니다. 동남아 쪽에 많은데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수족관에 이 펜두 상어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구 상어, 납작주둥이 상어. 이것이 이제 열대 지방에 그동안 살고 있는 상어였는데,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해서 여수에서 잡힌 걸로. 그러니까 따뜻한 물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제 최근에 올라온 거죠. 이런 상어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어 종수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홍살 귀상어. 귀상어에 비해서 그 머리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이렇게 파였다고 그랬죠. 귀상어. 국내 해수욕장에서 이제 상어 공격 가능성이 있냐, 일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96년도부터 제가 직접 확인을 한, 제가 확인 못하고 넘어간 것도 더 있겠죠. 이 백상아리만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2016년 6월 27일까지, 96년부터 아마 23건 정도. 근데 훨씬 더, 제가 확인 못한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국내 연안에서 출현한 백상아리, 제가 확인한 거 보면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다 있고, 최루의 97년 8월 5일 것이 양양해수욕장에서 하나 나왔고요. 다음에 2004년 3월 25일 포항 송도해수욕장에서 하나 나왔고, 그리고 2009년도에 우랑리해수욕장에 나왔고, 이렇게 해수욕장 주변에서 이 백상아리가 출현을 한다는 거죠. 영하 조수가 전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은 아니다.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게 상어 발생 장소, 아까 본 거죠. 백상아리 잡힌 장소. 이게 2012년 부산에서 잡힌 백상아리. 2012년 12월 달에 잡혔어요. 옛날에는 여름에 잡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게
그 겨울에도 바닷물이 따뜻하다 보니까 12월 달에도 부산에서 이게 잡혔거든요. 배를 갈라보니까 이렇게 이게 나왔어요. 그 여러분들 동그라미 안에 발굽이 보이죠? 뭐 같아요, 이게? 손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소화가 반쯤 돼 있어가지고 이걸 연구하는 이거를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DNA 분석을 했더니 꽃사슴으로 나왔어요. 꽃사슴. 그래서 어떻게 이거 그 백산에 꽃사슴을 먹게 됐냐. 여러 가지 이걸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일본 쓰시마. 이게 부산이니까 쓰시마에서 주변에 작은 섬이 있대요. 섬이. 근데 섬에서 꽃사슴들이 그 바다를 왔다 갔다 한답니다. 헤엄쳐가지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잡힌 거지만 쓰시마하고 뭐 부산하고는 물속에서 10분, 그 상어들은 10분, 20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시마 주변 섬을 왔다 갔다 하던, 이동하던 꽃사슴이 잡혀 먹은 걸로.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데 아마 그 이외에는 생각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한두달 걸려가지고 저 이제 정보를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DNA 분석하니까 꽃사슴이고 그 꽃사슴이 우리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쓰시마 쪽에 사는 꽃사슴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분포. 우리나라에도 꽃사슴이 있지만 비슷한 종류인데 쓰시마 쪽에 분포하는 그 꽃사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그렇게 잡혀 먹은 걸로. 백상아리는 아까 포유류도 먹지만 육상 동물도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것을 먹는다. 처음으로 이렇게 밝혀진 거죠.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상어에 의한 인명피해 기록입니다. 1959년 여름에 충남 보령 대천 해수욕장에서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수영하던 대학생이. 해수욕장에서 한 건의 사고가 있었어요. 사망자가. 그리고 다 보면은 81년에 해녀 보령, 86년에 군산 키조개잡이 잠수부, 88년 보령 해녀, 다음에 95년 보령 해녀, 그다음에 96년 잠수부 키조개잡이 잠수부 다 사망을 했거든요. 81년부터 96년까지 5명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군산과 보령에서만 다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랬듯이 왜 거기서만 사망자가 나왔냐? 그것도 뒤에 또 설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그 허벅지 물린 해녀 2005년 6월 13일 가장 마지막 상어에 의한 사고입니다. 그분은 목숨을 건졌고. 7건의 사고 중에서 6명이 사망을 했다. 그리고 7건의 사고 중에서 해수욕장에서 단한 건이 있었다. 해수욕장에서도. 우리나라 해수욕장 상어는 공격으로부터 안전한가? 아까 지금 봤다시피 딱 1951년대 59년에 한 건이 있었어요. 한 건. 자, 60년 동안 단한 건의 그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올해 그 성묘 때 벌초하다가 말벌에 쏘여서 죽은 사람만 제 뉴스에서 5명 이상을 봤거든요. 1년에. 60년 동안에 단한 명이 죽었고. 그리고 해수욕장 주변에 발견된 상어 사례는 3건이고. 50년이라 거의 60년, 59년이니까 60년, 한 60년 정도 됐죠. 60년 만에 단한 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또 크게 발표는 안 됐지만 식중독으로 인한, 음식 잘못 먹어서 이렇게 죽는 경우. 더군다나 교통사고. 이런 거에 따지면은 60년 동안 단한 건의 사망 사고라는 것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그러니까 상어가 한번 나타나면 굉장히 그 긴장을 하고 해수욕장 주변 경제 활동도 위축되고 그러는데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위험성을 보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어가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거든요. 500종에 되는 상어 가운데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지금까지 27종. 우리나라에 34종의 상어 가운데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9종. 9종 가운데서도 주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백상아리 한 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어는 대부분 온순하고 사람을 보면 이렇게 도망가요. 수줍어가지고 싹 피하고 물속에서 보면. 그래서 이 백상아리 때문에 너무나 상어에 대해서 좀 과대하게 상어는 위험하다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나 사고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상어는 우리나라 해수욕장에도 백상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상어에 대해서 알고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상어가 부서가지고 해수욕장을 두려워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냐. 조금 그 상어들이 백상아리가 존재하긴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해양경찰에 건의하기는 익사사고 이렇게 보면은 그 경찰들이 다 망을 보거든요. 익사사고 위험이 있으면 이제 보트로 가가지고 이렇게 건져내고 그러는데 그때 쌍안경이나 이렇게 익사사고도 이렇게 방지하려고 관찰할 때 바다를 같이 보면은 우리가 수영을 하는 깊이는 1.5m 미만입니다. 이거 배꼽도 안 되거든요.
가장자리로 그 위험한 상황을 접근할 때는 등진을 하니까 위쪽을 바다 수면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접근하는 상황을 관측이 충분히 가능해요, 사전에. 그러면 이제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이제 대피를 시킨다거나,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고, 4년 전부터 해운대에서 그 상어가 건전지를, 전류를 싫어하기 때문에, 건전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가지고 이렇게 보트로 이렇게 해수욕장을 이렇게 놓고 다녔는데 그 넓은 바다를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측을 해가지고 상어가 접근하면 사이렌 울려서 대피시키거나, 또 한 가지는 2년 전에 제가 특허를 냈습니다. 그, 여기에 사진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태양열, 그 실험을 직접 했거든요.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10m 사이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물로 해가지고 해수욕장 주변에다 쭉 이렇게 이어놓으면 그 태양열에 의해서 전류가 계속 흘러요. 그러면 상어가 그 안쪽으로 접근을 못 합니다. 그걸 실험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상어가 다가오면은 그 A4 용지, A4 용지 하나 작은 저런 정도의 태양열임에도 불구하고 한 3볼트 내지 4볼트가 나와요. 상어가 다가오다가 도망가는 것이 직접 사진까지 촬영을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그걸 제출해서 그 특허를 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부표를 쭉 그 바다 주변에다 해수욕장에다 해놓으면 상어가 접근을 못하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전류가 흐를 때 다른 그 바다 생물에 지장이 없냐. 다른 생물에 부화, 알 부화하는데도 지장이 없는 것까지 저희들이 실험을 다 해가지고 특허를 내서 업체에 넘겼습니다. 업체에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바다 주변에다 쳐놓으면 상어가 접근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고,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설치할 정도로 상어가 많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않고 있는데, 만약 이제 상어들이 자주 나타나고 한다, 그러면 2년, 뭐 10년 지나면서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상어들이 위험한 상어들이 자주 나타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 결론은 상어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상어들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인지하고 조금 조심하고 아까처럼 그런 정도 관계기관에서 상어가 해수욕장에 접근하면 사이렌을 울려서 대피시키는 그런 절차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뭐 그 보드로 막 그 배터리를 가지고 그 놓고 이렇게 해운대 해수욕장을 다닌다거나 그런 것은 시간상도 그러고 효과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상어와 우리 인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람이 그 상어, 사람에 의해서 상어가, 상어에 의해서 사람이 공격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 상어, 지금까지 7건 중에서 사망자가 6건이 있었어요. 근데 상어는 꼭 역으로 인간에 의해서 몇 마리 정도가 죽어가냐? 1년에 7천만 마리가 죽어갑니다. 7천만 마리. 엄청난 상어가 사람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요. 일단은 이제 상어는 식용으로 이용됩니다. 제 샥스핀인데, 제가 저 사진 책에 넣으려고 사진을 찍으려고 샥스핀 요리를 시켰습니다. 저게 6만 원입니다. 6만 원인데, 저게 다 샥스핀이 아니에요. 좀 가느다랗게 시끌시끌 보이는 그 부분, 그 샥스핀 얼마 안 돼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샥스핀이. 예. 그러니까 그 상어 요리로 만들려고 그 비싸게 팔린 그 식용으로 쓰이니까 상어 지느러미 때문에 이렇게 상어들이 죽어가는 거죠. 오른쪽은 상어 토막 내가지고 뭐 찜이나 여러 가지 요리를 하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저게 돈베기라고 하는 거예요, 돈베기. 경상북도 안동, 포항, 영천 이쪽에 가면 우리나라 제사상에 참조기, 그 서해안 조기 놓는 것처럼 그쪽은 상어 고기를 필수적으로 놔요.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 상어 고기를. 그걸 돈베기라고 해가지고 영천시장 가면 상어 돈베기 파는 그 가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지방에서는 상어 고기를 굉장히, 우리나라 참 작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상어 때문에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상어가 다 식용으로 다 이용됩니다. 두툽상어, 까치상어, 우태상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식용으로 이용되는 상어들인데, 백상아리도 이용돼요. 97년도에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연도 앞바다에서 백상아리가 잡혀서 들어갔는데 해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만 해도 전화가 오면은 97년도 20년 전 아닙니까? 바로 이제 새벽에 가서 군산 어시장에서 기다리니까 멀리 그 한 30m 배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갑판 위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 위에 있는 백상아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 5시에 그 해망동, 군산 해망동 어시장에다 그걸 내리는데 한 20, 30분 걸렸고, 그 한 5m 되는 백상아리인데, 그래서 이제 백상아리 저는 해부해가지고 뱃속에 뭐가 들어갔는가 이게 관심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7시까지 경매가 안 붙여져서 잠깐 한 20분 밥을 먹고 왔는데 20분 사이에 그 백상아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운반하고 먹으려면 시간이 내가 볼 때는 한 4, 50분은 걸릴 줄 알았는데, 근데 들어간 사이에 금방 이렇게 어서 사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협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경주에서 그걸 사갔대요. 70만 원에 사갔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그 학교 연락해가지고 오늘 수업 없다. 다음 한다고 경주로 갔죠. 경주를 가다가 막 가다 생각하니까 경주는 내륙이잖아요. 거기에 백상아리가 그쪽으로 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포항인가 하고 경주를 지나서 포항으로 갔어요. 포항으로 갔더니 그 백상아리가 없는 거예요. 그 포항 축도시장에. 그래서 경주가 맞는가 하고 경주로 가가지고 사람들 보니까 진짜 경주 수산시장에 백상아리 그것이 놓여 있더라고요. 이게 경주가 내륙이라고 해도 상어 수요가 그 소비가 많으니까 그 경주 가보니까 상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포항에서 뭐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그 돈베기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포항 그 경주 그 시장에서 기다리니까 다음날 그걸 토막내 가지고 상자에 넣어 가지고 다 판대요. 그래서 다음날 그 이제 여관에서 자고 1시에 나왔어요. 또 백단에 또 없어져 버릴까 있더라고요. 한 새벽 5시 되니까 해부를 하더라고요. 해부에서 그 뱃속도 보고 다 잘라가지고 여기서 군산에서 70만 원에 팔린 것이 그 상자를 이렇게 나누니까 250만 원 값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에서는 상어를 많이 먹으니까. 그런데 한 기다린 데한 새벽 3시쯤 어떤 아저씨들 두 명이 그 나온 사람들이 일찍 나온 사람 몇 명이 아, 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저한테 막 달려들어가지고 좀 험상을 무서운 얼굴로 어제 그 KBS 나와가지고 이 식인상어라고 한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이제 상어 연구할 때니까 이게 백상아리고 사람을 해치고 그걸 텔레비 나와서 막 당당하게 했죠. 근데 이제 경주에서 그걸 본 사람들은 이게 사람 잡아먹는 상어라고 뭐이 상어를 우리가 어떻게 파냐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어 연구한 지한 2, 3년 되는데 이런 일에서 그렇게 말한 거다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조금 흥분 가라앉히고 도와줘가지고 해볼 때다 도와줘서 그다 보고 그리고 온 적이 조금 경주 시장에서 좀 봉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백상아리조차도 다 식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 상어는 못 먹는 상어가 하나도 없다. 예. 그리고 수족관. 좀 여기는 가고시마 수족관인데 뭐 일본이나 외국에는 바다를 끼는 국가들은 수족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10년 사이에 지금 많은 수족관들이 생겼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뭐 계획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인천에서도 내가 볼 때는 큰그 수족관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군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 바다를 낀그큰 도시는 수족관 하나씩은 다 이렇게 생길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일본은 뭐한 100개 가까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한 10개 정도 이렇게 되고 그 옛날에는 이렇게 이빨로 무기로 이렇게 사용을 했고 오른쪽 백상아리 이빨인데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싸게 이렇게 호가하는 그런 그 보석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좌측은 스쿼알렌. 오른쪽 우리가 입술에 바르면서도 지금 바른 분도 있겠지만 이 재료를 상어 간에서 나온 기름으로 받는다. 이걸 또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그 루즈의 중요한 재료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상어 기름이. 이런 옛날의 생활용품, 좌측에 그 소설의 소재로도 이렇게 쓰이고, 영화, 조스, 디플루시, 이런 영화의 소재로도 쓰이고, 올해도 샤크, 상어라는 영화가 올해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뭐 인기는 못 얻은 것 같아요. 좌측에 걸프맨을 봐도 오른쪽에 아까 말했던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는, 상어 입속으로 던져지는 중세 벽화. 자, 오른쪽 이 상어의 지느러미입니다. 이렇게 지느러미만 자르고 몸통은 어떻게 되냐? 몸통은 다 바다에 버려집니다. 참 불쌍한 이렇게 장면 한 3분 동영상 마지막으로 있다가 하나 더 틀어줄 텐데 너무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상어들이 1년에 7천만 마리가 죽어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상어에 조금 그 사나운 점 이게 좀 부각돼 설명을 했는데 요점적으로 상어는 그 사납다기보다는 일부 상어고 인간은 1년에 전 세계적으로 10명의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뭐 어쩌다가 2, 3년에 한 명씩 사망을 하는데 1년에 7천만 마리가 죽어간다. 그런 것을 그 생각할 때 상어는 결코 우리한테 위험한 존재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상어는 아까 한 마리도 나요. 한 마리. 한 마리에서 뭐 보통 13마리, 많이 나봤자 쥐상어 같은 거한 100마리, 7, 80마리. 그렇게 조금밖에 안 나요. 그리고 상어는 어미가 되는 기간이 깁니다. 태어나가지고 어미가 되려면 최소 5년. 어떤 건 10년이 지나야 새끼를 낳아요. 근데 1년에 7천만 마리씩 이렇게 잡아버리면
바다에서 얼마 안 가가지고 상어가 다 없어져 버리죠. 이미 20년 전부터 외국에서는 상어 보호 운동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가 상어에 대한 사고 이런 것을 강의를 하다가 상어를 보호해야 된다 인지를 하고 강의를 시작한 거 작년 1년 전부터밖에 안 되거든요. 해양생물장관에다가 이거 상어 보호 포스터도 이렇게 만들고 한 것이. 그래서 우리 인식을 빨리 바꿔야 된다. 상어는 보호해야 될 존재지 이렇게 위험성을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상어가 바다에서 없어지면 이렇게 사라지면 해양 생태계 균형이 깨진다. 그게 막연하게 어떤 균형이 어떻게 깨지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육상에서 족제비가 없어진다고 해요. 족제비가. 그럼 족제비가 먹어야 될 쥐가 엄청나게 번식을 해버려요. 족제비가 없어서 쥐가 우그르 그런다면 그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백상아리가 최고의 그 포식자, 먹이 피라미드 제일 위에 있는데 상어가 없어지면 그 중간에 생물들이 엄청나게 번식이 돼서 삼각형이 아니고 바다 생태가 사각형이 될 수 있고 역삼각형이 될 수 있고 아까 족제비처럼 육상에서 그런 해로운 것이 바다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바다에서 예를 든다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해파리가 올라와가지고 제주도 같은데 잘못 오면 사망까지 오는 독이 많은 해파리잖아요. 그 해파리 때문에 해수욕을 못할 지경에 이를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해파리 때문에. 왜 예전에 없던 해파리가 일어나냐. 해파리를 먹는 말짓지나 쥐치가 감소를 해가지고 해파리 유충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지구 온난화나 어떤 그 남핵, 인간의 지구 온난화도 결국 인간들이 그 탄소 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올라가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해파리가 과다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쏘는 톡 해파리도 있지만 어청도에 9월달에 가면 해파리가 막 한 5m 덩어리가 그 반경이 한 1m 엄청나요. 그 한 10마리만 들어가면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그 그물을 걷지를 못합니다. 이게 조업을 못해버려요. 그러니까 백상아리 그 해파리를 먹어 유충 때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데 그런 생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러니까 백상아리가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유리한 사람이 유리한 생물들이 번식한다기보다는 해로운 생물들이 이렇게 번식을 해버리면 정말 바다에서 우리 인간들이 수산 자원이 예, 사라지거나 있다고들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지금 고민거리고 상어 보호에 지금 발벗고 이렇게 나서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어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고 인지를 해주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인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 말보다는 짧지만 한 3, 4번 동영상을 통해서 정말 상어가 비참하게 이렇게 지느러미만 잘리고 바다 안에 가라앉는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상어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상어 동영상 보고 좀 질문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느러미만 잘리고 바닷속에 가라앉는 상어 그게 1년에 7천만 마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요점적으로 그 오늘 강의한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상어는 보호해서 인간과 같이 공존해야 될 상어지 그게 사나운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오고 이것도 결국 이제 환경 문제와 가까운 거지만 이 강의 수강생 중에 이제 환경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이렇게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참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저도 김익숙 교수님한테 뭐 30년 가까이 배우면서 그분 굉장히 생태적으로 일을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새만금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간곡하게 막 그 글도 쓰고 저도 이제 스승님이기 때문에 그 새만금에 그 뚝을 막은 다음에도 수문을 한쪽에다 이쪽에 더해가지고 세 개 정도의 아래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바다 안쪽에 고기들이 유통을 할 수 있다. 근데 저쪽에 두 개밖에 안 만들어가지고 이쪽은 다 그 바다하고 거의 한 10분의 1도 안 들어가요. 바깥에 있는 물고기가. 좀 수문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소통을 시켜야 된다. 근데 정부 측에서는 그걸 담수호로 이렇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막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저는 그 무조건 새만금을 반대하지는 않죠. 그래가지고 뭐 교통이 좀 편하고 편해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전기 사용하고 이게 교통 이렇게 문명을 이용해가면서 그런 거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려면 짚신 신고 걸어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명을 이렇게 우리 활용을 해가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왔는데 어느 정도 생태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무모한 그 사업을 벌려봤다 새만금이. 그 앞에 그 자원 없어진 것이요. 군산 앞바다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인천부터 목포까지 엄청 그 군산 앞바다의 넓은 갯벌에서 나오는 무척 좋은 새끼들 그것들이 농어나 이런 것
것들이 먹고 먹이로 해가지고 다 서해안 전체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양. 제가 박대만 가지고 연구를 하면 박대가 30년 전에 군산 앞바다에서 옛날에 100마리였다면 지금 10마리도 안 나요. 거의 박대가 다 사라져버렸고, 한 예를 들면 그것이 이 앞뒤 인천 앞바다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정치성 없이 제가 생태적 생물학자니까 생태적으로만 말해도 4대강 하려면 하나만 우선 해봐라. 하나만. 다는 아니고 하나만 해라. 근데 한꺼번에 4개 다 해놓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이거 나중에 그 틀려면 들어간 그 싸운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막안 좋은 그 녹조나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생물학자들은 다 예측을 했거든요. 다. 근데 그런 말을 기울여서 다 받고 싶진 않다. 그러려면 하나만 정도 해보고 차근차근 해라. 근데 왜뭐그 자기 때 실적 때문에 그랬는지 4개를 다 한꺼번에 해버리고 지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다 국민 세금인데 엄청난 부담을 후손들한테 준 것이고. 이거 뭐 그냥 생물학적 측면에서 학술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어떤 딴 정권이 바뀌면 한 10년, 20년에 그거 터야 될지도 몰라요. 그돈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이렇게 할때 생태적인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개발도 필요하지만 충분히 생태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귀결해서 해야 된다. 그다음 그 생태 환경 이루는 분들 참 힘든 가운데 애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막 너무 무모하게 그냥 하는 거막 새만금 튼다고 삭 가지고 와서 그 환경단체로 막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듣거든. 하도 막그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그런 그 시위라도 하는 건데 또 이해는 하는데 정말 그나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그 무작위적인 개발은 방지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양심적으로 이렇게 학문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하고 또 환경단체 하는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고래상어나 백상아리는 그 잡히는 개체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백상아리나 고래상어의 지느러미가 사스핀에는 이용이 안 되고 아까 말했던 흉상어 종류나 많이 잡히는 종류의 상어들 많이 잡히는 종류의 상어들이 지느러미 이렇게 잘려나가는데 그렇게 이제 500종이라고 하더라도 500종 중에서 한 200종은 아래쪽에 살고 주로 잡히는 게 표면 표층이나 중층에서 헤엄쳐 다니는 상어들이 주로 잡히고 있어요. 7천만 마리씩 잡힌다면은 그런 상어들이 종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10년, 20년 다 가게 되면 엄청난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바다의 그 생태 균형이 파괴가 온다. 벌써 그런 상황이 바다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역점적으로 해서 백상아리나 이런 것들은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삭스핀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른 그 흔한 흉상어 종류가 많이 이렇게 삭스핀으로 이용된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이 상어가 국내 서적이 없어요. 그 번역서가 몇개 있고 아까 그 우리 그 전북대 성문 제가 99년도에 지은 저 상어 책 제가 하나 국내 서적은 그 나머지는 다 외국 서적 번역은 건데 정말로 그게 그 체계적으로 공부하기가 하려면 국외 서적을 좀 해야 되고 저게 진지가 1999년도니까 거의 18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거 개정판을 지금 저 내년부터 제가 퇴임하려면 한 8년 남았는데 개정판을 하나 지금 낼 시점이 되지 않을까 20년이 지나고 저 내용이 틀린 것들이 좀 많아요. 그 어린이들이 범고래와 백상아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기록이 없었어요. 근데 한 10년 전에 보니까 범고래가 백상아리를 그냥 두동강내는 범고래는 10m 이상 크고 백상아리는 다 커봤자 5m, 6m거든요. 그리고 범고래는 포유류예요, 포유류. 사람하고 똑같은 지능이 굉장히 물고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두뇌를 이용해 가지고 막 사냥방법이라 백상아리는 무작위적으로 그 사나운 용맹성 가지고 하지만 범고래는 두뇌를 활용하기 때문에 백상아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예를 들어 그 하나고 아까 청상아리의 속도가 30km다. 그 이후로 연구되면서 20년 지나면서 순간 속도가 80km까지 된다. 그런 내용들을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개정판을 이렇게 내야 되고 불행히도
체계적으로 공부할 만한 책은 국내에서 적어놓고 국외에서 적을 가져야 되고, 이제 공부를 하려면 국내 그 어린이들의 그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어를 공부한다고 우리 인천, 뭐 대전, 김해, 그 우리 학과 해양생물공학과 이렇게 저랑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메일로 해가지고 저희 학과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일단 여기서 어류학을 배우고 저는 상어를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일본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그 전문가가 있는 미국이나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공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영어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미국 같은 데 가려면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장학금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고, 그래서 장학금 안 받고 사비내서 가려면 뭐 1년 학비가 1억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국 가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상어 전문가가 되는 좋은 방법이다. 국내에서 일단 어류학을 학부 때 이렇게 배워둔 다음에 유학을 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어린이들이 그 상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년 이제 내년 정도에 어린이용 그 상어, 어린이들이 궁금하는 질문을 제가 다 받아놨어요. 받아가지고 어린이 답하고 제가 답,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는 그런 책이 이제 내년 정도에 이렇게 나올 것이고, 빨리빨리 우리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독자들의 욕구를 해소시키는 그런 연구를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어를 책 있게 공부하려면 외국 서적을 좀 구입해서 이렇게 보는 수밖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요. 어류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어류 분류학이 있고 아까 이제 수족관 생태학, 그래서 제가 수족관 생태학이라는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상어만 전문적으로 4학년에 올라오면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아마 국내에서는 상어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과가 우리 학과밖에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가장 큰 것이 그 세계의 상어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43종 아까 그 상어를 다 구분하는 방법, 딱 봤을 때 43종은 바로 현장에서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고, 이게 사나운 상어인지 어떤 상어인지,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족관에 있는 상어들 다 체크해가지고 국내 수족관에서 기르는 상어 특성 그거 다 하고요. 예,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상어에 먹이 주는 방법이나 키우는 방법들, 예, 그런 정도의 수준을 그 한 학기 동안 가르치고 있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식용. 지금 없고요. 민간단체하고 IUCN이라는 그 이제 국제적으로 조직된 거고, CITES라고 해가지고 그 희귀 생물 거래 협약, 그러니까 상업만 뿐 아니라 동물, 식물 다 합쳐가지고 국제 간에 거래를 할 때 희귀 동물로 지정된 것은 거래를 못하게, 아니면 관계 당국의 허락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강화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수족관에서 이용하려고 그 상어나 이런 걸 살 때도 그 희귀 동물로 CITES의 목록으로 지정됐다 하면 이제 거래가 안 되죠. 특별히 연구 목적으로 올 때만 이제 허가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지정. 그러니까 IUCN, CITES 두 개가 좀 활성화돼가지고 많이 그 보호, 상어뿐만 아니라 전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생물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들이 지금 생겨가지고 생긴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한 2, 3년 전부터 활성화가 되는 거죠. 없어요. 그 연중 그 새끼를 낳고 그러기 때문에 연중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어잡이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중국이나 홍콩 이쪽, 저 콜롬비아 해역, 막 아르헨티나 그쪽 가가지고 이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콩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가게 하나에 지느러미가 1만 개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 5년 전에 우리나라도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상어 운반을, 거기 상어 보호를 위해서 상어 운반을 금지를 하는 걸 그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아시아나 대한항공을 통해 가지고 호텔로 그 상어 샥스핀 요리 때문에, 그런데 5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비행기로 그 운반을 안 씁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많이 이런 운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잔치를 할 때 결혼식이나 뭐 회갑 잔치를 할 때
샥스핀 요리가 얼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그 집의 어떤 그 예, 부의 측정 예, 그를 도를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샥스핀 요리가 그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이쪽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예. 큰 상어가 작은 상어를 잡아먹죠. 예, 곱상어나 작은 상어들 큰 상어들이 많이 잡아먹어요. 예. 그러니까 상어의 책은 그 상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작은 상어들이 큰 상어한테 이렇게 먹히는 경우가 좀 있고요. 네, 그게 까치상어라고 해요. 예. 예. 상어 우리나라에 43종 중에서 아리자가 들어간 것이 백상아리, 청상아리 두 개거든요. 그 질문을 제가 상어 연구하면서부터 기자들한테 드렸어요. 왜 백상 알이라고 합니까? 청상 알이자가 붙은 거 뭡니까? 근데 정문기 박사, 그 한국 어도보에 정문기 박사님이 한국 어류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어도보에 정리하면서 한국 물고기 이름을 다 붙였어요. 정문기 박사님이 고향이 순천입니다. 순천. 그래서 우리나라 물고기 이름이 순천 전라남도에서 쓰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쓴 정문기 박사님은 돌아가셨고 그 뒤로 정문기 박사님의 아들 정석조 씨가 또그 책을 이어서 이렇게 계속 3세, 4세 이렇게 됐는데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정문기 박사님 이미 100세가 훨씬 넘은 분이고 그 아들 정석조 씨도 살아계신다면 90세가 넘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아리라는 것을 그 직접 그쓴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쓴 사람들이 어떤 그왜 아리라고 붙였다 기록을 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전라도 이렇게 살고 순천 쪽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청상아리고 백상아리 보면 주둥이가 뾰족해가지고 정말 전형적인 주둥이 모양이거든요. 근데 전라도 방언 그 흔히 쓰는 말에 좀 저속한 말로 주둥아리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주둥아리. 그래서 전형적인 주둥 백상아리고 청상아리 두 개가 전형적인 보면 주둥이 모양이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주둥아리에서 이렇게 따온 것이 아닌가. 그런 이름, 전라도에서 쓰는 이름들이 한국 어도보에 정문기 박사님이 물고기 이름을 지을 때 많이 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제 추측인데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그걸 붙인 분들이 그 설명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왜 상어 무슨 상어 잡았는데 백상아리, 청상아리 두 개만 아리자가 붙었는가 네, 그런 설명이기 때문에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제 추측이 그래요. 주둥아리에서 오지 않았는가. 네, 아까 뭐 질문. 그 지능이 상어 지능이 학습 한거아 저희가 하면 무서운 것이 있다 그러면 안 간다거나 아 저희가 하면 맛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 물고기 치고는 굉장히 높은 지능이죠 백상아리가 그런 지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물고기이기 때문에 야 이것은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지능은 없죠 그래서 이게 백상아리도 돌고래처럼 훈련을 시킬 수 있냐 그런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수족관에서 우리게 보모상어라고 외국에서 들어온 보모상어 같은 거 보면 똑똑똑 소리 내서 먹이를 주고 몇번 반복하면 다음에 똑똑똑 그 소리만 내도 그 먹이를 먹으러 오는 그런 정도의 훈련은 가능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들이 지각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아, 나 뭐가 무서워 그런 정도의 지능은 물고기는 가지고 있지 않죠. 그 상어들은. 아래쪽에. 예. 그 상어들이 지느러미 하나하나마다 다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가슴 지느러미가 넓적은 것은 이렇게 딱 펴가지고 몸이 무거워서 그 지방 그 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에 갔기 때문에 큰 몸이 가라앉으니까 그 가슴 지느러미를 펴가지고 부력을 이용해서 가라앉지 않게 빠르게 이렇게 물을 미끄러지듯이 헤엄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상어 그 꼬리 지느러미 보면 표층이나 이런 데서 조금 헤엄을 잘 치는 상어들이 그 V자가 있어요. 바닥에 사는 상어들은 길어가지고 그런 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꼬리를 흔들 때 어떤 물에 속도를 내는데 관계가 있는 걸로 이게 정확하게 설명은 어려워도 그 헤엄치는 데 관계가 좀 빠른 상어들이 그 홈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등지느러미가 하나 있고 뒤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앞으로 쭉 나가면 등지느러미 그 앞, 제일 앞에 있는 등지느러미에서 뒤에 그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소용돌이가 생기는 것을 제2등지느러미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좀 소용돌이에서 미끄러 들어가면서 몸을 쭉 이렇게 내주는 쭉 나가면서 그러니까 상어지느러미가 두개 있는 이유가 앞 것이 있다면 그 뒤에 쭉 나가면 이렇게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그 홈으로 제2등지느러미가 지나가면서 순간 속도가 이렇게 생기면서 속도를 더 빨리 해주는 등지느러미가 하나 있는 것보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밝혀져 있고 꼬리지느러미 홈도 그 속도와 이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없고요. 저기 가면 이제 아까 백상아리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와 장소가 있고,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나 이런 데 가면은 남아프리카하고도 같고 그 백상아리 체험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들어가면 갈때 그냥 100%그 지역에 가면 백상아리 나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가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 1년에 난류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제가 행안부 때 지금 세계적으로 상어 보호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에다가 그걸 보고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파악하느라고 이제 의뢰받아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어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식용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다른 어업을 하다가 비목적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상어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하기 그런 연구도 없었고 하기도 부적합하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다섯 분그 사망자 다섯 명 가운데 세 명이 발생했던 그 연도 그 지역에서만 죽었거든요. 거기 그 철창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3일 동안 1시간씩 들어갔다 나와서 한 2시간 쉬고 밤에도 막 이렇게 계속 해봤는데 3일 했는데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거기서 5월 달에만 세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죽은 시간대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피도 뿌려보고 돼지 피도 뿌려보고 했는데 그게 잘안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안 됐고 외국에는 가능하고요. 전혀 우리나라는 없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상어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이제 물이 따뜻해지면 이렇게 올라오거나 그러고 외국에는 그 장소에 가면 뭐 상주하는 상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주고 하면은 그 자기가 의도하는 연구를 다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제가 철망 만드는 것만도 15년 전, 20년 전에 한 5, 600만 지금 그러면 1,000만 원도 들거든요. 스테인 그 상어 이렇게 물어가지고 쭈그러지면 안 되니까 그 스테인에서 강철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가도 그 상어가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목적은 바로 100%할수 있으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확실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또그 연구비를 받으면 100% 그것을 논문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 만들어내면 돈을 환불한다거나 굉장히 그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수들이 항의를 하니까 성실히 했으면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뭐 그냥 연구를 지원해준다든지 최근에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상어 연구를 한참 할 때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구비를 받을 수가 없었고 제 사비로 지금 20년 동안 상어 연구는 계속 사비로 해왔죠. 국가에서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죠. 없어요. 그 제가 국가에다 이렇게 신청을 해도 아까 말했다시피 그 목적이 달성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심사를 때볼때 결과물 도출이 불가능하니까 연구비를 해줄 수가 없죠. 우리나라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결과물을 반드시 내야 되거든요.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열심히만 했으면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국가의 연구, 상어 연구 하는 데 있어 국가 연구비는 제가 받은 적이 없고 최근에 이제 해양생물자원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 이제 그 도감 돼가지고 해양생물 결과물로 우리나라 상어 정리해서 주고 그렇게 해서 최근 5년간의 해양생물자원관 그게 국가 도움이죠. 국가 도움 받은 것은 최근 5년 전부터 조금 이렇게 받았고
그런 목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는 좀 많이 부족하고 이게 기초과학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에 지원이 굉장히 빈약한 편입니다. 외국은 기초과학 쪽에 많이 연구를 해주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유전이나 이렇게 첨단적인 거, 막 돈이 이렇게 된다거나, 사실 이게 기초과학이 돼야 위권이 이렇게 서는 건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죠. 예, 정책 거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그러면은 우리 김익수 교수님이 참 그 많이 건의도 하고 그랬고, 그 학문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품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도감 쓰는데 어느 분이 10억을 책정을 하니까 한 10년 전에 그 커트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뭔 10억이냐. 1억이면 된다. 그리고 그 한국어류 대도감 2005년도에 나온 한국어류 대도감 김익수 교수님, 저도 저자로 들어갔지만 그 돈 10원도 안 받고 자비로운 겁니다. 그런 도감 쓰는데 국가에 10억을 요청을 하니까 김익수 교수님이 이건 국가 그 예산 낭비다 해가지고 안고 스스로 해가지고 자비로 해가지고 그 한국어도 못해가지고 돈 10원도 안 받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분은 정말 그 자녀들 키우시겠지만 그 사람 만남 그게 인생을 좌우는 것 같아요. 네. 저요? 저거 아까 철창에 들어갈 때 거짓말하고 말 안고 들어갔죠. 저거 들어간 줄 알으면 가라고 오겠습니까? 저게 철창에 들어가려면 위에 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와서 그 백상아리가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저도 못 들어가죠. 저때가 15년 전이니까. 그 뒤로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막 그 철창을 이렇게 공개가지고 철창이 깨져가지고 그 위험에 닥치는 그 연구자들도 있고 막 시작이가 그런 걸 몰랐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거지 지금은 너무 많이 아르니까 저렇게 못하죠. 그때는 젊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지금 생각하면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바다 조사 나가면은 선유도 같은 데서 퐁당 들어가지고 바닷물 이렇게 수영 조금만 하면 뜨잖아요.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가요. 그 백상아리 생태에 대해서 다 아르니까 언제 이렇게 아래에서 백상아리도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보다 많이 그 연구 저희가 위축이 되더라고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근데 잘했다 하는데요. 지금 하라고 하면 이제 못 한다는 거죠. 아, 그건 아주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데 그 배에서 그 케이지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한 5분 걸리고 잠수부 있고 물속으로 문 열고 들어갈 때 그 사이에 백상아리가 와서 공격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막 그 욕심 때문에 지금 보니까 우리 다 부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걸 뜨게 했는데 부표가 잘리면 그 수심 50m 안으로 가라앉아 버리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상당히 그 준비를 한다고 해서 지금 보면은 좀 섣부르게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외국 거에 다 자료 봐가지고 사각형으로 오면은 물음이 이렇게 붙어지니까 원형으로 오면 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원형으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보낼 때는 좋은 분 그 저명하다기보다는 정말 그 성실한 그 교수님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여기 이제 종교 다른 종교 가진 분께 대단히 죄송한데 그분이 대학원을 저를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 시험 보기 전날 내가 자네한테 학문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으면 들어와라. 지식을 배워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안 가르친 것만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제가 제자들한테 지금 오는 거 보면 김익숙 교수님의 10분의 1도 제자들한테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지식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딴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안 한 것만 못 하잖아요. 그 지식을 악용을 하면. 그래서 정말 그 성실한 그 교수 밑으로 그 자녀들을 보내야 된다. 꼭 실력만 있고 뭐 저명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인간성을 가졌나 그런 분한테 보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망나니였거든요. 대학교. 그냥 좀 천방 지축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축제하면은 그 난장 막걸리 파는 데 가서 돈 떨어지면 그 김익수 교수님한테 5천 원만 꿔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5천 원이면 지금 한 5만 원 되니까 막걸리 충분히 먹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도 꾸고 근데 오히려 교수님은 그렇게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 4학년 되니까 저보고 이렇게 대학원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들어가니까 제가 어디 영흥도 화력발전소 만들려고 그 환경조사를 하는데 밤에 한전 직원들이 왔더라고 조사를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그 지도 교수가 누구냐? 전북대에서 왔고 김익수 교수님이 지도 교수다. 그러니까 한전 직원들이 김익수 교수님은 틀림없는 분이다 그냥 밤에 가버리더라고. 조사하는 걸 확인을 않고. 제가 느낀 것이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우리 지도 교수님이 참 누를 끼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내 행동을 조심하고 그런 생활을 10년 이렇게 대학원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가다듬어졌죠. 그 전에는 정말로 그좀 형편없었다고 그럴까 그런 학생이었죠. 대학교 4학년 때 교수님한테 그 대학원 들어라 소리 듣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고, 내가 잘못하면 우리 지도 교수님이 고매운 분이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다가 1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그 생활에. 그리고 교수님은 신앙적인 그 가르침을 또 많이 이렇게 해줬고. 그래서 좀 자녀들은 그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낼 때. 그리고 그 김익수 교수님이 이 우리 물고기 학교 이렇게 교장을 한 것도 다니 시흥 이래서 정말로 그잘 선택했다고 봐요. 좋은 분. 아마 강의 중에 은연 중에 그 실력 그 지식적인 거에도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그분 스타일상. 예. 지금은 너무 학생들이 나약해져서 어려운 거안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안 해주고, 저 때는 뭐 벌써 이제 20년, 이렇게 30년 가까이 됐지만은, 그냥 교수님이 하라는 건 무조건 그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학원생도 풀로 뛰는 학생들 등록금도 제가 다그 프로젝트 해가지고 등록금 다 그러지 않으면 대학원 안 들어옵니다. 등록금 다 대주고, 좀 어려운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도 그걸 그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못 해요, 지금은. 전혀 지금 5년 전하고 금년 5년 확 달라요, 아이들이. 많이 나약해졌다는 거죠.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4학년 되면 막 양식장 가가지고 저희들이 사가지고 다 4학년 때는 막 방학 때두 달씩 그 무료로 봉사 배우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양식장 이렇게 돈 주고 그래도 가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다 돌아옵니다. 어려운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시대가 바뀌어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거 탓할 수가 없죠. 우리 클때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그러는가. 우리가 크니까 옛날 우리 때는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그게 대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하는 게. 그걸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흐름이라. 지금 이제 자녀들 하나 둘 다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 한 20년 전하고는 비교가 안 돼가지고 그때 우리 했던 때는 좀 빡세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르치고 싶은데 애들이 감상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은. 그리고 우리 때는 조사하다가 뭐 팔이 부러지거나 하면은 집에서 치료비 냈죠. 지금 다치면은 교수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보험 다 들어놓고도 만약 이놈 어디 그배 타고 보내놓으면 바람 불고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잠을. 그 만약 사망사고 나면 우리 재산 다 해서 이렇게.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 사망사고 나면 그 지도교수 책임 아니에요. 내 책임이지. 내가 배우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학생 배우다가 대학원생이 사망사고 났다 그건 교수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그렇게 지금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또뭐 그런 것이 생각나니까 다 받쳐가지고 학생들 어려운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새끼로 완전 새끼 상태로 나와요. 나오자마자 바로 헤엄쳐 나가요. 태생은. 그러죠. 그한 12개월에서 24개월 종마다 달라요. 근데 예, 그 줄이 아 10개월에서 24개월 그 줄이 다 달려 있어요. 귀상어를 재작년 6월달에 귀상어를 보령에서 잡았다. 가져왔는데 귀상어 자궁 그 총패설강 쪽에서 꼬리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딱 해부를 해봤더니 그 귀상어 잡은 지 하루 지났는데 새끼들은 거의 죽은 지가 얼마 안 돼. 바로 죽은 거예요. 근데 줄이, 탯줄이 다 달려있고. 참 간타까운 것이 그 어민들이 알았더라면 그 귀상 어민은 죽었으니까 해부를 해가지고 새끼들은 새끼가 26마리 들어있더라고요. 바다로 나왔으면 26마리가 다 자원으로 크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도 안돼 있고 홍보가 안돼 있고. 그러니까 상어를 잡으면은 꺼내면 어민은 죽게 돼 있어요. 그 빨리 헤엄치는 상어들은 배를 갈라가지고 새끼들은 다 방류하면 다 살거든요.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해야 되고. 예,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 제가 다음에 이제 물고기라고 하더라도 제가 가능하면 그 상어
그 이빨하고 아래에서 올라온 그 턱하고 그 핀을 가지고 와서 잠깐 한 5분 동안 다시 설명을 하고 다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아래에서 이렇게 밀려와서 에스컬레이터로 보면 돼요. 쭉 에스컬레이터 돌잖아요. 사람 이빨은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끝나고 빠지면 끝나고 상어 이빨은 에스컬레이터라면 사람 이빨은 엘리베이터이다. 똑같은 걸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돼요. 사람은 빠지면 끝나고 연구치는 상어 이빨은 아래에서 계속 밀려서 빠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어떻게 질문이 없으면 이만 마치도록 다음 시간에는 서해안 물고기하고 독도 물고기 이렇게 위주로 해가지고 2시간 하고 또 질문 받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